2024년 살기 좋은 도시 순위가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의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는 지난해와 달리 수도권 내 지역을 중점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매해 발표되는 순위에서는 인구가 적은 지방에 비해 수도권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수도권에 위치한 62개 기초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순위를 발표하였습니다. 총 62위까지 발표되었지만 오늘은 상위 20곳의 도시를 2023년에 발표된 총 점수와 비교하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위 20개의 도시에는 서울 지자체가 7곳, 인천 지자체가 2곳, 경기도 지자체가 11곳입니다. 영상 순위의 근거가 되는 사회안전지수는 경제활동과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 등 크게 네 분야를 토대로 산출한 순위이며 머니투데이와 K-스테 공공사회정책연구소,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성신여대 데이터사이언스센터에서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수도권에서 살기 좋은 도시 순위 20위부터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20위는 총 점수 55.83점을 받은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2023년 순위에는 경기도에서 10위, 전국에서 20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총 점수는 작년에 비해 0.85점 낮아졌습니다. 수원시는 삼성전자 및 관련 기업이 위치하고 있어 경제활동 분야의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서울 및 경기도 대도시로 접근성이 좋은 도시입니다. 19위는 총 점수 55.91점을 받은 인천광역시 서구입니다. 2023년 순위는 전국 76위입니다. 작년에 비해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총 점수는 2.25점 상승하였습니다. 인천 서구는 전국 기초자치구 중 서울시 송파구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루원시티의 개발로 인구와 생활환경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18위는 총 점수 56.44점을 받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입니다. 2023년 전국 순위는 19위입니다. 작년에 비해 총 점수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생활안전, 건강보건 분야의 점수가 주거환경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성동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치안이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 17위는 총 점수 56.66점을 받은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2023년 순위는 전국 15위입니다. 작년에 비해 총 점수가 1.53점 감소하였습니다. 고양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수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이며 경기 북부의 최대 도시입니다. 매년 경제활동 분야의 점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16위는 총 점수 57.02점을 받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작년에 비해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영등포구의 2023년 순위는 전국 38위, 서울시에서 1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 총 점수는 1.26점 상승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주거환경 분야 점수가 43.73점에서 48.91점으로 크게 상승하였고 생활안전 분야도 50.25점에서 53.64점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최근 낙후한 구도심 이미지를 벗어나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해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5위는 총 점수 57.07점을 받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입니다. 2023년 순위는 전국 31위입니다. 작년에 비해 총 점수는 0.85점 상승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매해 순위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안전 분야 점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수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14위는 총 점수 57.22점을 받은 경기도 광명시입니다. 2023년 순위는 전국 26위입니다. 작년에 비해 총 점수는 큰 변화 없이 0.06점 상승하였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이어 신도시도 개발될 예정인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예정입니다. 13위는 총 점수 57.51점을 받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입니다. 2023년 순위는 전국 7위였습니다. 작년에 비해 순위가 크게 하락하였고 총 점수도 1.59점 하락하였습니다. 강남구는 건강보건 분야에서 수도권 1위에 올랐으며 대표적인 업무지구가 형성돼 있는 만큼 경제활동 분야에서도 좋은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생활안전 분야의 점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점수를 기록하면서 전체 순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생활안전 분야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12위는 총 점수 57.90점을 받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입니다. 양천구의 2023년 전국 순위는 22위입니다.
작년에 비해 총 점수는 0.58점 상승하였습니다. 양천구는 생활안전 분야가 4위로 치안과 소방 등 안전 분야에서 최상위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건강보건 분야도 1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양천구는 서울시 지역 중 작년에 비해 순위가 5단계 상승하였습니다. 11위는 총 점수 58.60점을 받은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2023년 전국 순위는 5위였습니다. 작년에 비해 총 점수는 0.77점 감소하였습니다. 성남시는 다른 분야에 비해 주거환경 분야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성남시 구도심은 현재 성남 뉴시티라는 이름으로 전체 재개발이 추진 중이며 재개발이 완료되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10위는 총 점수 58.83점을 받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입니다. 송파구의 2023년 순위는 전국 9위입니다. 작년에 비해 총 점수는 0.07점 상승하였습니다. 건강보건 분야가 66.96점으로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경제활동 분야도 19위로 상위권을 유지하였습니다. 송파구는 정성지표는 3위, 정량지표는 15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량지표보다 정성지표가 높다는 것은 거주민의 만족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대체로 서울시 자치구들은 높은 인구밀도 탓에 주거환경 분야의 점수가 낮게 기록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9위는 총 점수 58.97점을 받은 경기도 군포시입니다. 2023년 순위는 전국 11위입니다. 작년에 비해 총 점수는 0.25점 상승하였습니다. 군포시는 인구 25만 명의 소도시이지만 2022년 15위, 2023년 11위를 기록하며 매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포시가 매년 상위권을 유지하는 이유는 경제활동 분야의 점수는 낮지만 생활안전 분야, 주거환경 분야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8위는 총 점수 59.01점을 받은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2023년 순위는 전국 17위입니다. 작년에 비해 총 점수는 1.15점 상승하였습니다. 화성시는 경제활동 분야에서 수도권 도시 중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서부의 현대자동차 관련 기업들과 남부의 제약회사, 동부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 대기업, 중견기업의 생산 공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화성시는 최근 인구 100만을 돌파하며 특례시로 승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위는 총 점수 59.24점을 받은 경기도 구리시입니다. 2023년 순위는 전국 23위입니다. 작년에 비해 총 점수는 1.92점 상승하였습니다. 구리시는 경기 북부에 소속된 도시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구리시 구도심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도시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고 그에 따라 젊은 층의 거주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건강보건, 생활안전 분야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6위는 총 점수 59.24점을 받은 경기도 의왕시입니다. 2023년 순위는 전국 6위입니다. 특이한 점은 총 점수가 작년과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의왕시는 지난해 순위가 25위에서 6위로 급상승했습니다. 올해도 큰 변화 없이 최상위권을 유지하였습니다. 의왕시는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개발된 도시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이 매우 좋은 도시입니다. 5위는 총 점수 59.58점을 받은 경기도 안양시입니다. 2023년 순위는 전국 10위입니다. 작년에 비해 총 점수는 0.86점 상승하였습니다. 안양시는 경제활동 분야에서 8위, 생활안전 분야에서 9위로 최상위권을 달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 분야는 도시가 전체적으로 노후된 탓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하위는 총 점수 59.58점을 받은 경기도 하남시입니다. 2023년 순위는 전국 8위입니다. 작년에 비해 총 점수는 0.51점 상승하였습니다. 하남시는 경제활동 분야에서 3위를 기록하였고 주거환경 분야는 8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미래 신도시, 미사 강변지구의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도시의 재정 자립도도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3위는 총 점수 60.93점을 받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입니다. 2023년 순위는 전국 18위입니다. 작년에 비해 총 점수는 3.18점 상승하였습니다. 강동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작년에 비해 순위가 가장 크게 상승한 도시입니다. 건강보건 분야가 4위를 기록했고 생활안전 분야는 8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이 많아 안전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위는 총 점수 60.97점을 받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입니다. 2023년 순위는 전국 3위입니다. 작년에 비해 총 점수는 0.65점 상승하였습니다. 서초구의 순위는 매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인 강남성모병원이 있어 건강보건 분야에서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경제활동 분야는 10위에 올라 서울 지역에서 유일하게 10위권에 들었습니다. 서초구는 소득, 건강상태, 노후 항목의 점수가 다른 도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도시입니다. 1위는 총 점수 66.04점을 받은 경기도 과천시입니다. 2023년 순위도 전국 1위입니다. 작년에 비해 총 점수는 3.44점 상승하였습니다. 과천시는 사회안전지수 조사에서 매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점수도 큰 폭으로 올라 다른 도시들과 점수 차이를 더 크게 벌렸습니다. 과천시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모두 전체 1위를 기록하였고 두 지표가 60점이 넘는 도시는 과천시가 유일합니다.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특히 주거환경 분야의 점수가 72.84점으로 서울시 자치구들이 40에서 50점대를 기록한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주거환경 분야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종로구이며 점수는 57.96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과천시는 지역 내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 건강보건 분야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알아본 수도권 도시들은 전반적으로 경기도 도시들이 서울시 자치구에 비해 경제활동 분야와 주거환경 분야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상위 20곳의 도시 중 구리시, 고양시를 제외하고는 경기 남부에 위치한 도시들이었으며 서울시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한 도시는 대부분 강남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연수구와 서구가 유일하게 2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구리시와 화성시, 강동구, 양천구의 순위는 작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으며 반면에 성남시와 강남구는 총 점수의 하락과 함께 순위도 내려갔습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